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5파전에서 시작해 민병희, 신경호 두 후보자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어젯밤 첫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학력 저하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선 가리왕산에 조성된 알파인스키 경기장의 산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합동대응팀이 구성됐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습니다. 120여 명의 이재민을 낸 대관령 수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올림픽 조직위와 이재민 간 보상협의가 지연돼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6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돼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을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민병희, 신경호 두 후보 간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토론회에서 민병희, 신경호 후보는 각자의 정책을 발표한 뒤 치열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후보자가 원병관 후보의 오늘 사퇴로 두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두 후보에게 대표 공약을 물어봤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 위에 튼튼한 기초학력과 미래학력을 기르는 것이 저의 정책의 요약입니다. 학력 올리고, 인성 키우고, 안전 지키고, 복지 늘리고, 소통 높여가는. 도내 학생들의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신경호 후보는 학력 수준이 너무 떨어졌다며 민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현재의 강원교육의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학력 신장의 기본은 공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병희 후보는 수치적으로 따져도 학력이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맞받았습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학력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따지더라도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 후보는 신 후보의 강원 미래교육연구원이 교육감 후보 이력을 위해 급조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원 미래교육원이라는 것을 세무서에 가서 비과세 개인사업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연구 실적이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 교육감 후보 이력을 위한 급조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 후보는 중학교 수학 학업 성취도 평가지를 보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쭉 찍어도 20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중3 학생이 12,000명 정도 된다면 888명이 학생이 20점 미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4층 연산을 제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어제 토론회까지 참석했던 원병관 예비 후보는 오늘 경험 부족과 조직 구성의 문제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정선 가리왕산에 조성된 알파인 스키 경기장에 산사태 우려가 커져 정부 합동 대응팀이 구성됐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장마철에 대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새벽 가리왕산 일대에 시간당 3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알파인 경기장은 곳곳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토사와 돌 무더기가 리프트 승강장 주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난 23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긴급 대처에 나섰습니다. 군민들이나 또 강원도민들이 염려하시듯이 조금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강원도는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하고 응급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간이 계측기를 설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산사태 징후가 나타나면 경보를 울릴 계획입니다. 또 응급 배수 시설과 침사지 설치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천만 원을 세워서요. 지금 장비 투입을 해서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사태 예방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까지 생태복원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정밀 집안 조사나 자연 친화적인 산사태 방지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장마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응급 조치만으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120여 명의 이재민을 낸 대관령 수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해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주민들 간 입장차로 아직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들이닥친 토사에 못 쓰게 된 가재 도구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신발에 묻은 흙을 물로 씻어내고 옷까지도 빨아 널어봅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은 일주일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됐는데도 뭐 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정리도 안 되고 뭐 지금 방바닥 저 장판 다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지도 못하고. 전체 피해 가구 가운데 절반가량 진행된 현장 조사도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주민들과 조직위 간의 피해 보상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내놓은 쓰레기들조차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복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평창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 자연재해보다 이제 인재라는 이제 그런 또 개념 때문에 그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아직 조직위와 주민 간의 그 원만한 해결점을 아직 좀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 주민 대부분은 일주일째 면사무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데 불편한 점도 그렇지만 당장 생업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하기만 해요. 그냥 미칠 지경이죠. 밭에 일도 하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일들도 못하고 진짜 여기 얽매여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시장 후보 3명을 비롯해 도의원 후보 15명, 시의원 후보 39명, 세계정당 비례대표 후보 6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기호를 결정합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모두 13일간으로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두어 누락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는 27일 일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사흘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춘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팝업창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선거인 명부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까지 누락자를 등재한 뒤 6월 1일 최종 확정합니다. 강원 도지사 후보들에게 어떤 농업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 발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농업인단체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반농업 직불금 확대,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치, 농민 참여 예산제 도입 등 7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는 농업 예산을 도내 총 예산의 10% 이상으로 확대, 밭작물 직불금 확대, 농가 인력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 기구 설치 등 7가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 강원연대 소속 청소년 10여 명은 오늘 강원도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비판하며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줄 것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런 요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청소년들이 기호 0번으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두발과 복장 규제 전면 폐지와 학원의 심야와 휴일 영업 금지 등을 공약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